38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테라스도 널찍하게 있고요. 인테리어도 너무 고급스러운 집입니다. 포룸 원하시는 분들 지금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부 한번 보실게요. 전실 공간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옆으로 보시면 기역자 형태의 신발장 5칸 널찍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으로 끼움치고 잘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신발 신으실 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센스있게 시공해 놨고요. 안쪽으로 들어와 보실게요. 네. 이쪽으로 보시면 일괄소등 등 터치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홀딩도어로 되어 있어서 바깥쪽으로 여셔도 되시고 안쪽으로 열어도 되시는 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지금 보이시는 공간은 거실 공간입니다.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 엄청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사이즈의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아트월 길이 자체도 충분히 양쪽 다 길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대형 TV 들어가실 수 있고요. 반대편으로 보시면 대형 소파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대형 소파 넣을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집 바닥은 지금 고급스럽게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쪽 한번 보실게요. 시스템 에어컨 휘센 제품으로 대형 사이즈 들어가 있고요. 실링 팬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천장은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고 LED 등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층고 높이가 엄청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훨씬 더 넓은 듯한 느낌의 네, 집이고요. 이 반대편으로 한번 보실게요. 주방이 거실과 대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하시거나 이러실 때 TV 보시면서 식사하시기에도 좋으시고요. 아일랜드 식탁 자체가 좁지 않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4인용, 5인용까지도 거뜬하게 식사 가능하시고요. 가스레인지 3구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싫으신 분들은 인덕션으로 교체하시면 되시고요. 싱크볼도 대형 사이즈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위쪽으로 환기창이 크게 놔져 있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 환기하시기 엄청 좋게 돼 있고요. 상하부장이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도 이 위쪽과 이 밑에 쪽이 다 수납 공간이기 때문에 수납 공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아일랜드 밑에 쪽으로도 한번 보실게요. 네, 아일랜드 밑에 쪽에도 밥통과 전자레인지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 있고요. 지금 이쪽에 냉장고가 비스포크로 3대 들어가 있습니다. 비스포크 냉장고 3대 들어갈 수 있는 대형 사이즈의 냉장고 자리 있습니다. 이 위쪽으로 수납 공간 따로 있어서 수납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안방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곳이 메인 안방입니다. 앞쪽으로 막힘없이 창도 크게 닫아 있고요. 이 위쪽으로 휘슨 제품의 대형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대형 침대를 놔도 공간이 이렇게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 가구 배치하시거나 아니면 티테이블 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시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시스템 앵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옷가지나 여성분들은 가방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 참 좋은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반대편으로 보시면 화장대 사용하실 수 있는 붙박이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대에 다시 사서 안 들고 오셔도 되시고요. 이 위쪽으로 거울만 부착하시면 충분히 화장대를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즈 나옵니다. 부부욕실 한번 보실게요. 네, 부부욕실입니다. 창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 너무 좋고 습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샤워 공간 충분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욕실에서도 샤워 가능하고요. 젠다이 선반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조명 구성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는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분들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사용하시기에 좋은 사이즈예요. 이렇게 앞쪽으로 막힘없이 창도 크게 나 있어서 채광 좋은 날에는 채광 또한 괜찮고요. 세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는 두 번째보다 조금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입니다. 이 위쪽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지금은 영유아 방으로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신혼부부분들 애기 있으신 분들 이렇게 애기방으로 꾸며놓기에도 좋으시고요. 아니시면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시기에도 너무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창도 크게 낮아 있고요. 이 창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용도실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용도실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가 마지막 방입니다. 네 번째 방이고요. 네 번째 방도 위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 자체도 많이 작지 않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방도 뭐 서재로 사용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아이들 있으면 아이들 놀이방으로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아니시면 옷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은 공간입니다. 다용도실이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용도실 공간도 엄청 넓습니다. 1등급 보일러 잘 들어가 있고요. 이 옆쪽으로 수전이 나 있기 때문에 물 사용하시는 거 이렇게 수전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게요. 네, 여기는 철문으로 되어 있는데 대피 공간이에요. 대피 공간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보다는 가벼운 짐으로 이제 뭐 짐 보관하시기에 좋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용도실도 이렇게 널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다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테라스 안내 좀 해드릴게요. 네, 여기 테라스 공간입니다. 테라스가 폭 자체도 많이 좁지 않는 테라스고요. 길이감이 엄청 넓습니다. 계속 쭉쭉쭉 갈 수 있는 길이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여기에서 강아지 뛰어놀게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자녀분들 있으시면 여기서 세발자전거 가르치기에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녀분들 뛰어놀 수 있을 만큼의 길이감 충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다방면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위쪽으로 어닝만 설치하시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는 나만의 테라스로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다시 들어와서 이제 이 공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조 주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아니시면 여기 지금 세탁기랑 건조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여기 물 사용하실 수 있는 싱크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애벌빨래 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애벌빨래 하시고 이제 세탁기 건조기 사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옆쪽으로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 네, 상당하게 길이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장점이 이렇게 유리 파티션으로 되어 있고요. 단차 시공을 했습니다. 이쪽 길게 배수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습식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바깥쪽으로 건식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이제 거울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대형 수납장 잘 들어가 있습니다. 세면대 양변이 잘 들어가 있고 고급스럽게 젠다이 선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물건 사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테라스 공간 거실 쪽으로도 나갈 수 있는 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도 이렇게 채광이 좋습니다. 채광 좋은 집입니다. 테라스 있는 집 홀을 원하시는 분들, 채광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집 꼭 오셔서 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인테리어 자체도 너무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인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만 하실 때 편안한 느낌의 집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빨리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치 또한 서울과 근거리로 너무 가깝게 출퇴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위치 또한 너무 장점이고요.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버스 타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다방면으로 너무 교통편이 잘 되어 있습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 위쪽에 번호로 전화주시면 더 편안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